신데 여태 앉았어?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가 내려. 그리고 사랑이 끝난 그날도 마음과 눈에서 비가 내리지. 끝나버린 그 순간을 깨끗하게 지어내라는 의미일 거야.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엔 다시 화창한 날이 올 거야. 버리겠네. 추억이 흘러내린다. 그래 눈물도 흐른다. 바보처럼 집에 가는 길 아직도 멀기만 한데 풍선도 없이 감기 걸릴 것만 같아. 이 길이 너에게로 돌아갈 수 안녕하세요. 뮤지카이 DJ 준 김영준입니다. 굿업. 오늘 첫 곡이었죠. 아이유의 레인드랍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정말 계절의 끝자락에서 비가 내리고요. 사랑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이별의 순간에도 눈과 마음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끝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해요.
씻어버리고 새로운 시작. 자, 여러분이 지금 가슴 아파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역시 어떤 일의 끝이 아니라서 그리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점. 그러니까 항상 그 뒤에서 제가 열심히 응원할 거니까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파이어하고 한번 가볼까요? 파이어! 자, 우리 모두 화이팅하자고요. 새로운 출발점에 섰어요. 자, 김영준의 뮤직하이.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얘기와 좋은 노래로 한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뮤직하이 문을 여는 코너죠. 정말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코너 몇 글자 댓글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가고 싶은 곳에 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의도 봄꽃축제가 얼마 전에 오늘이죠? 예, 오늘 끝이 났는데요. 이찰나 같은 봄날 예,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봄꽃 구경을 가고 싶었나봐요. 네, 더듬기도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77이나 항상 열려있는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댓글이 아니어도요. 우리 가족들 사연과 신청곡 역시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댓글 채우기에 이어서 이제 살짝 요일을 옮겨봤습니다. 바로 아, 이번 주만 옮긴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만이래요. 마음속의 고민을 투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코너죠. 요즘에 화제의 코너. 어떡하지? 어떡하지? 코너. 함께 합니다. 오늘 고민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 생일엔 필요도 없는 만원짜리 선물을 사준 직장 후배가 자기 생일엔 4만원짜리 선물을 사달라고 한다면? 네, 간단 주제인데요. 먼저 A. 선물을 사러 갔는데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도 싼 선물을 사서 준다. 그리고 B. 얄밉긴 하지만 내가 어떤 선물을 사줬는지 분명 다른 직원들한테 말할 테니까 원하는 선물을 사준다. 자, 이게 B인데요. 자, 지금도 투표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요. 여기로요. 뮤직하이 홈페이지 어떡하지 투표창에 오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꾹꾹꾹꾹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투표해주세요. 자, 그리고 역시 오늘 뮤직하이는요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시죠? 안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김영준의 뮤직하이 치시면 주소창이 뜨거든요. 그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있는 고릴라를 다운받으시면요 지금 뮤직하이 스튜디오를요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이시죠? 으흠. 자, 그리고 알려드리기 참 많은 날이네요. 오늘은요 또 봄을 맞이해서 뮤직하이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화사하게 변했으니까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무려 2년 만에, 예, 결론적으로 처음 만들고 한 번도 변화가 없었죠. 리뉴얼 자체가 없었어요. 예, 다시 만들었습니다. 리뉴얼. 예, 함께 했는데요. 자, 홈페이지 많이 놀러와주시고요. 재밌는 사연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그 유명한 코맹맹이 걸렸습니다. 오늘 감기가 또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너그럽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재미있게 만들 거니까, 한 시간 만들 거니까 이 목소리 따위 조금 코맹맹이 걸려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화이팅입니다. Let's go! 자, 코맹맹 김영준이 네, 함께 하니까요. 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강유라 씨인데요. 제주도에 사는 대학 새내기입니다. 오늘 중간고사 첫 시험부터 제대로 망쳐버렸는데 시험 끝내고 저녁 먹고 집에 가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쫄딱 맞고 집에 왔죠. 아이고, 힘든 하루였어요. 다음 시험 잘 보라고 준디제이가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CM블루의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곡 신청하셨어요. 비 맞지 마십시오. 감기 걸립니다. 저처럼.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험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CM블루의 사랑은 비를 타고 듣고 와서 댓글 채우기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죠. 출동!
해도 나를 기억하나요? 비가 오면 나는 그댈 그려요. 사랑은 비를 타고 내려 추억은 비를 타고 흘러 내 이름 빗소리에 또 그댈 떠올려요. 눈물은 비를 타고 내려 기억은 비를 타고 흘러 굳은 가슴 젖혀놓고 떠나가네요. 비를 타고 슬퍼진다고 말해줘. 우리의 사랑도 이젠 비를 닮아버린 얘기죠. 그댄 떠나갔어도 나를 기억해줘요. 다시 기억해줘요. 그리움이 만나서